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3.1절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지켜주신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닥터K가 뭐 2차전지 내지는 종목상담하면서 올렸던 부분들 있는데요. 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죠? 근 두 달이 지나서 그때 이야기 가지고 언급한 분들이 있는데 틀렸는지 전략이 맞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LNF 연기금이 차익 실현 중이다. 그러면서 12월 28일인가 9일날 제가 방송했습니다. 저 그때 당시에 LNF를 비롯한 2차전지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좀 이따가 차트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며칠 전에 LNF 전략 다 던지고 싶어요. 지금 들어와 계신 우리 하늘님이 LNF 이제 시집 보내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던지지 마라. 지금 하루 정도만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만약에 던지고 싶으면 여기 고점에서 던져라. 그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자, 숏 봐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테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뭐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2월 29일 인근 여기부터 제가 LNF는 조금 처질 테니까 지금 연기금이 던지고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하시라. 그 이후에 뭐 강하게 올라왔나요? 자, 1월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줄였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20일 올라타면 이게 매수 포인트 아닌가요? 평소에 이야기하던 부분하고 틀린 거 있나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시점부터 관심 가져라. 이런 2중 바닥, 3중 바닥이라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위에서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방송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자, 2차전지 연기금 좀 던지고 있으니까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다음에 반등할 때 재매수 하는 것이 어떻느냐. 중장기로 아무리 수익 나고 있어도 줄일 땐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고 그러면 이날 하루 전날 자, 이거 완전하게 맞추려면 이거 차트 맞추려면 또 힘드니까 자, 하루 전날 여기 질문하셨거든요. 다 던지고 싶어요. 던지지 마라. 여기 22만원 깨지면 그죠? 한 4%밖에 안 되니까 이미 한 며칠 조정받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빠질 수 있으나 여기만 잘 버텨내면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25만원 여기 전고점 구간에서는 뭐 다 던져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다? 어머나 25만원대 왔습니다. 자, 그럼 다 던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날은 다 던질 필요 없겠죠.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그럼 그 다음날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날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면 이제 비중 축소 내지는 본인이 던지고 싶어 했으니까 던졌어도 그럼 그 전략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22만원대는 지지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던졌던 부분 그냥 그걸로 끝이다 했습니까?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략들을 제시하는 거 보면 줄였던 거 다시 지지권 20일이라든지 여기 240일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놨으니까 눌림목 구간 그죠? 매수 가담하면 된다. 여기 22만원권 지지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밀렸는데 끌어당긴 시도는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타면 이날 충분히 매수 가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라버립니다. 그죠?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하늘님 평소에 이야기하던가 하고 지금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전략 제시할 때, 그죠? 여기에서 던지지 마라. 여기 깨지기 전에 22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의견이다. 반등하면 25만원 권에서는 줄여도 무리 없다. 그죠? 내일 만약에 한번 주춤하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줄였던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하면서 그죠? 잘 대응했으면 아 여기서 다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난 그죠? 전략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SKC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등하다가 좀 밀렸는데 전일 또 뭐 7% 정도 반등했고요. 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낙 밑에 잘 가지고 있으니까 자 매도 시그널 넣을 때 매도 시그널 나올 때 차익 실현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밀리는 듯 했으나 이날이 몇 프로입니까? 10% 밀리는데 가만 들고 있는 것도 뭐 올라와서 그렇지 그죠?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지금 부담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코 프로 그죠? 살짜리 추가 매수하고 싶다 했는데 살짜리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부위가 매수의 포인트인데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더블 올랐는데 어디서 뭐 추가하겠습니까? 그죠? 더 올라간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도주 중에 주도주는 2차전지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한번 가볍게 훑어보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저께 정도 그죠? 뭐 매수 가담해 볼 수 있는 권역입니다. 왜? 올라탔고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상승 전환됐고 눌림목 구간이니까 그죠? 전일 정도에 슬쩍 매수 가담 가능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조정 좀 만약에 받는다면 추가로 올라갈 때 분할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충분히 뭐 가능한 정도의 흐름입니다만 자 55만원대 일단 강력한 저항권 예상되고 있고요. 자 50만원과 55만원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할 매수 내일 만약에 올라타면 그죠? 1차 좀 처진다더라도 55만원대를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장 전반에 2차 전지의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요. 분할 매수하면 적당하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LG에너솔루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 55만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수급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이전에 12월달 인근에 한번 가볼까요? 연기금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봐요. 자 여기 12월입니다. 자 연기금 핵폭탄 날리고 있습니까? 안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빠지고 있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2차전지 여기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추가로 잽은 많이 빠졌습니다. 48만원대에서 48만 7천원에서 41만 5천원이니까 거의 7만원 빠졌어요. 그러면 한 7% 이렇게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걸 가마두드려 맞고 올라와서 지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줄이고 다시 20일 올라타는 여기 정도에 줄였던 물량 다시 이제 반등 구간인가 라고 생각하고 느렸다 줄였다 하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50만원 이탈 전에는 관심 가져야 되고요. 50만원 이탈하면 또 조금 주가 흐름 별로인 상황으로 가니까요. 좀 전에 전략 제시한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에 왜 또 올랐느냐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여기가 1월 후반 정도부터 올라옵니다. 자 연기금 아직도 매도입니다. 자 1월 10일 정도부터 연기금 매수에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매수해요. 그러면서 그죠? 연기금이 쭉 사들어오니까 주가는 강하게 반등한다. 추세와 수급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여기 저점도 무너뜨릴 때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보셨다시피 연기금 매도를 강하게 하니까 추가로 하락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 20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낸 시도 여기에 눌림목 구간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그때 수급을 보니까 연기금 매수해 들어오고 외국인도 매수를 해 들어온다. 그러면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 가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이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려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종목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이고 수급이 좋은 상황인가 아니면 상승 추세 중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막 나오면서 주포 여기에서는 연기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모으던 연기금이 2차전지 전반을 던지니까 LG 에너솔루션 비롯해서 LNF, LG화학, 삼성 SDI 등등등 그런 2차전지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조정받다가 시장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시장도 돌아설 때는 여기에 다시 매수세 유입되고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니 그때는 같이 그죠?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이 끼워 맞추기인지 나중에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LGN솔루션보다는 추가 하락을 좀 적게 하고 반등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다 보시면 연말 상황이 다 보시면 2차전지가 고점 대비해서 제법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LNF도 볼까요? 자, LNF는 그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자, 그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다가 추가로 더 밀렸다가 자, 1월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하면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돌아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자,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종목의 눌림목 구간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잘 노리시고 자, 고점을 치고 추세가 막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추세가 고점을 치고 이렇게 무너질 때는 같이 청산을 좀 하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 조금 전 설명한 거하고 틀린 거 있나요? 이런 시점에 줄였던 물량들을 다시 추가 매수 이렇게 지지권에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죠? 여기에서 무너질 때 여기 이런 부위에서 차익 실현했어야 되죠. 다 이런 추세 무너지는 이런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밑에 잘 잡은 분 내지는 잘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위에서 욕심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턴하는 1월 후반에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 가담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다면 최근에 22만원권이 눌림목 구간이니까 올라탔고 상승 전환했고 눌림목 구간인 22만원대는 강력한 지지를 할 것이다. 그런 방송을 했고 예측 퍼펙트하게 22만원대는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지나간 방송들도 다 한번 잘 챙겨보시고 강하게 상승 추세 전환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 매수하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러한 매수 포인트 잘 취하셨다면 최근에 2차전지의 또 초강세 그냥 손가락만 빨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보면서 일단 녹화 하나 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자, 6만원대 노리면 된다 했습니다. 6만원대가 초강력 지지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6만원 이탈할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끌어당겼는데요.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야 돼요. 6만원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6만원권 정도에서는 아까 2차전지가 너무 포트폴리오가 많다면 그거 차이심 좀 한 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여기 부위에서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방송에 가면 삼성전자는 6만원 그죠? 자, SK하이닉스는 여기 89,000원권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 들어가면 큰 무리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게 하락하면서 큰 하락을 보여왔었는데 자 그때
이 하락 강하게 할 때는 매수에 가담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중기평상전도 돌아선 이런 시점 6만 원 인근 정도는 저점대를 충분히 확인했고 상승 전환하려는 이런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6만 5천 원, 7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반등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면 한8%될 테고요. 7만 원 가면요, 15%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뭐 1,200 투자합니까? 물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그죠? 투자하기에 모자람 없는 종목이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10% 인근까지 수익 낼수 있는 전략, 이러한 전략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하락할 때 주범은 누구였다? 그렇습니다. 연기금이 엄청 던졌는데요. 지금도 삼성전자는 연기금 좀 던지는데 그래도 누가 사준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주거든요. 그러면 한쪽이라도 외국인이라도 사주는 그죠? 삼성전자. 그 이전엔 기관 외국인 같이 던졌단 말이죠. 그때는 힘없이 빠졌었는데 이제 외국인이 좀 사주고 기관도 중간중간에 좀 사줬던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는 연기금이 그래도 좀 사들어온다. 그죠? 수급은 하이닉스가 좀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LG전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면 되지 않아요. 이거 조정받을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돌려낸 상승 초입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뇌동매매 성향으로 지금 제법 많이 올랐는데 사지 마시고 10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 그거 못 기다리겠고 최근에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니 연기금 사들어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LG전자를 연기금이 강하게 사들어오죠. 외국인도 사들어오고. 그러니까 수급이 기관 외국인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추세 적인 측면과 상승폭이 어떤 것이 강하다? 하늘님 어떤 것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강한 거예요. 그죠? LG전자를 매수 고려하라 이야기 안한 이유는 말씀드렸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받을 때 만약에 조정받으면 그죠? 단기적으로 낙폭 또 제법 나올 수 있으니까 늦은 겁니다. 이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추세는 다 돌려냈으나 단기 박스권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나 뭐 연기금도 사들어오니까 삼성전기까지 정도도 뭐한 관심 가져봐도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변곡 구간에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할 테고. 자, 환율이 1300원대까지 왔는데, 1300 밑으로 내려와야지. 지금처럼 1320원대로 이렇게 추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잘 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자, 두 가지. 나스닥 밑으로 빠지고, 환율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습니까?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60일과, 20일 정도의 박스권 현재 이루고 있는데, 자, 그것을 뭐 차치한다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들어오다가 최근에 매도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은 미국이 흔들리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스닥이 특히 중요하죠. 나스닥이 과연 여기 상단 11,700원, 11,700 라인까지 과연 오늘 강하게 반등해 줄 것이냐, 아니면 힘없이 밑으로 또 쳐져 버릴 것이냐. FOMC 발표 이후에 상당히 큰 등락 최근에, 그리고 지표 발표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큰 등락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의 상황을 좀잘 주시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도 2,456 코스피 기준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좀 랠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이 좀더 매파적인 발언, 그죠?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좀더 박스권 내지는 흔들림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외국인이 다시 매수 가담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환율이 다시 1,3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간 방송 2, 3개월 전에 거 단편만 보고 그죠?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 한자 더 알아. 그렇게 따끔하게 일침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